정유년 새해를 맞아 일선 관공서와 기업, 기관단체들은 시무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시군들은 새해 역점 사업으로 경제 활성화와 안전도시 만들기, 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등 주요 철강업체들이 새해 초부터 제품 가격을 잇따라 인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을 맞아 경북 동해안 시군의 새 역점 사업을 살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먼저 포항시는 올해 경제 활성화와 5대 신산업 육성,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행정의 첫 번째 초점은 경제입니다. 전국 최대인 천억 원의 포항사랑 상품권을 유통시키고 공공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천여 개 늘린 13,000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 5대 신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타이타늄 산업을 육성하며 에너지 로봇,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주력합니다. 철강 산업이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나 될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철강 시대 이후를 대비하는 신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폐철도를 걷어낸 자리 4.3km에 자전거 길과 산책로를 올해 안에 개통하고 문화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인 문화재단도 이달쯤 출범합니다. 의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 중심, 그다음 정책 중심, 일자리 중심으로 이렇게 엮어나가면서 행정을 이렇게 서로 상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길만한 활성화와 아무도 찾지 않는 국가산업단지인 블루밸리 분양, 고용 위축에 따른 인구 감소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발생한 유례없는 지진을 교훈 삼아 안전도시 만들기를 올 한 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습니다. 또 신라 완경 복원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한수원 연관기업 100개 유치에 속도를 내 관광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경주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발생했던 강진을 교훈 삼아 지진 대피소를 대폭 확충하고 지진 방재 연구원, 지진 관측소 등 관련 시설을 적극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지진 방재 연구원 설립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력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그 연구 기능 중에 지진과 관련되는 기능을 우리 경주시로 이전해서 신라 유적지와 문화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올해 월정교와 화랑마을이 준공되고 제2동궁원 건립과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등 다양한 사업과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월성 주변에 해자는 바로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신라왕궁의 면모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요. 월정교의 문루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한수원 연관기업 100개 유치 문제도 경주의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아직까지는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주시와 한수원이 함께 노력을 해서 100대 기업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주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한 해 침체됐던 경주의 관광 경기를 되살리고 천년 고도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특히 유례없는 강진으로 월성원전의 안전성 문제도 시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올 한 해 최양식 시장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도 교통망과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활기찬 환동해안 시대를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김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내륙 관광객을 불러올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영덕은 어느 때보다 기대에 차 있습니다. 영덕군은 올 연말 동해 중부선 포항 영덕 구간 완공과 삼성전자 연수원 준공, 유소년 축구 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활력 충전의 도시로 변모해 관광객 1,500만 명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영덕군 600명 공직자들은 장의와 열정으로 역사적인 강력 교통망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구름처럼 몰려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영덕에 다시 오고 머물고 싶도록. 울진에도 관광자원 확충이라는 희소식이 연이어 전해졌습니다. 후포 마리나항이 착공됐고 국도 36호선 봉화 소천 금강송면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환동해 해양과학과 레포츠 특구 추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원전에서 비롯된 풍부한 예산을 바탕으로 복지 사각지대 없는 평생 건강 도시 건설, 일자리 창출이 올해 울진군의 최대 목표입니다. 육지와의 안정적인 교통수단 확보가 매년 군정의 화두인 울릉군. 지난해 국가적 재해가 없어 되살아나던 관광 경기가 자연재해라는 복병으로 또다시 꺾인 것도 교통편이 부족 때문입니다. 새해는 울릉공항, 울릉항 2단계, 울릉 1주 도로 등 주민 수건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빠른 추진으로. 최 군수는 새해에도 수건 사업의 계속 추진과 명품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유년 새해를 맞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와 김웅규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의 신년사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유년 새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가정마다 기쁨과 희망이 한 해 내내 가득가득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속 시원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정치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또 지역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끊어서 지방 현장에서부터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힘차게 뛰겠습니다. 도민이 행복한 새천년 경북을 열어갈 신도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경북도의회는 소통과 참여, 화합과 배려 속에 300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편적 상식과 원칙이 지배하고 바른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건강한 사회가 되고 풍요로움이 넘치는 정유년의 한 해가 되기를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일선 관공서와 기업, 기관단체들은 오늘 시무식을 갖고 정유년 새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포항시는 동빈내양 해양공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고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도 시무식을 갖고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포스코도 임원들과 외주 파트너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어려운 경영 환경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초부터 주요 철강업체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포스코는 열연과 냉연 강판, 조선용 후판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톤당 10에서 12만 원 올리고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2, 3월 또는 상반기까지 톤당 12만 원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업계는 철광석과 석탄 등 원료 가격 인상과 중국의 구조조정과 감산, 국내 건설업계 수요 증가 등으로 가격 인상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집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은 대구가 -1.8%, 경북은 -1.6%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상승폭은 꺾였지만 그래도 0.7%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은 신규 공급 증가와 높은 전세값으로 비아파트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대구는 -1.5, 경북은 -1%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전국적으로는 1.3% 올랐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이 경북도당 창당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신당은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을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인기, 성윤환, 이한성, 장윤석 전 의원과 박승호 전 포항시장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오을 준비위원장은 내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보수신당 창당의 당위성과 경북도당 준비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울 등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일단 교육부 공문을 받아본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학교장이 신청해 교육감이 승인하는 제도로 연구학교에 지정되면 찬반 논란이 극심했던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참고용 교과서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역교육계에선 찬반 논란이 학교 내부로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학교장이 많아서 실제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는 학교는 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도심지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용도 변경 등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3월 A업체가 낸 대잠동 건축허가사항 변경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주거 밀집지역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이 침해된다며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8월 해도동 구 목화예식장의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공익상의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등대 7곳을 관광 자원화하기로 하고 올해 56억 원을 투입합니다. 경상북도는 영덕 병국항과 울진 후포항 등대 주변을 해양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포항 연암 갑 등대와 경주 감포항 등대 주변의 관광 자원화 사업도 내년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870억 원을 투입해 울릉 행남과 경주 양포 등 경관이 우수한 7곳을 등대 콘텐츠 거점 지역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새해 첫 월요일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먼지 한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떨어지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새해 첫 월요일인 오늘 추위가 심하진 않았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먼지 한계가 끼고 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미세먼지가 다가오면서 경북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계속해서 먼지 한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호흡기 건강 생각하셔서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물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꽤 포근했습니다. 포항이 13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 아침 경주가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도 대부분 1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이 1도, 포항 3도, 경주 영하 1도고요. 낮에는 10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가 5도, 독도 7도,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상도 대체로 맑겠는데요. 바다의 물결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기온도 10도를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 임직원 1동, 포항시 연일문수사 성림자원봉사단, 포항법무사회 양인석 지부장회 회원 1동 각각 200만 원, 경주시 서면 아화교회 이근호 목사회 신도 1동 150만 원, 주식회사 영남에너지서비스 임직원 1동 115만 8,500원, 포항시 창포초등학교 학부모회 1동 106만 4,550원, 대동고등학교 학생회 1동 105만 원, 김천수샘 노래교실 회원 1동 100만 원, 경주시 사단법인 신라문화원, 울진군 울진읍 주식회사 대도 각각 1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오는 11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25일간 개최됩니다. 다음 달 호찌민 시청에서 공동조직위원회 총회 개최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 세부 실행 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행사에는 30여 개 나라에서 만여 명이 K-POP, K-푸드 등 30여 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주엑스포는 경주와 베트남의 세계적 역사문화유산의 가치와 양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콘텐츠를 재조명하는 한편 기업 홍보, 통상 지원 등 문화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엑스포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문화재단이 문양회관에 사무실을 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문화기획과 축제 운영, 공연 전시, 그리고 생활문화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문화재단은 4개 부서에서 추진하던 축제를 일원화하고 수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을 유치하며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원도심 문화예술 창작지구 조성과 포항학 인문아카데미, 그리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시민 공모 등의 사업을 펼치게 됩니다.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 이후 첫 주말 이틀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요금소 출구 차량 기준 7개 IC를 모두 합쳐 31일 3만 1000대, 1일은 3만 5천여 대로 평일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종점인 영덕요금소는 어제 하루 17,000대가 빠져나가 전체 교통량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대구 포항 고속도로의 포항 요금소 출구 차량 2만 6,000대와 비교하면 만 대 정도 적지만 인구에 비해 영덕요금소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릉군은 정유년 새해 첫 울릉도 관광객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관광 활성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어제 오후 5시 올해 첫 관광객인 호주 국적의 해리슨 씨와 울산광역시 손태익 씨에게 축하 꽃다발과 특산품,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권 등을 전달했습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수해와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 결항, 경주 지진 등으로 관광객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